위에 올라오니까 온도가 달라졌네요. 네. 네, 그러면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순서는 희망 스피치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0년간 참 어머님을 중심한 미래 인재 양성 섭리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며 새로운 10년을 꿈꿔보는 장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YSP 청년 대표 6명이 미래 인재 섭리에 대한 6가지 주제로 참 어머님과 함께한 섭리에서 직접 느끼고 나아갔던 경험과 함께 앞으로의 가능성과 희망을 담아 발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한 명 한 명의 발표자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스피치에 동의를 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디스 앤 젠틀맨, 웰컴 투 더 월드 와이즈 제너럴 어셈블리. 세계 YSP 총회에 참석하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지구 YSP 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혹시 오지구 어디 계신가요? 좋습니다. 한번 오지구 힘찬 함성과 박수. 오지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단순히 오지구 YSP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 새로운 미래 세대 섭리의 새 출발 YSP 출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이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YSP 총회에 참석하신 청년 학생 여러분,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를 구하는 어벤져스와 같은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지난 세계평화학생연합과 세계평화청년연합을 창설하셔서 희망찬 미래인재 양성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셨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기반 위에 청년학생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YSP는 하늘보님 성의 아래 모든 미래세대 청년, 성화, 카프, 성화 어린이를 책임지는 YSP 미래인재 개발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참 어머님께서는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은 천주평화연합과 여성연합과 하나 되어 국가복귀와 세계복귀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YSP는 전략도 정성이라는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최고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YSP는 마츠다 코지 세계회장님을 중심으로 김재현 부회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아프리카, 남미, 북미 그리고 중동까지 모든 전 세계의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YSP 회원분들과 이 자리에는 세계 YSP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먼 한국까지 오신 우리 세계에 있는 YSP 회장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특히 참 어머님께서는 한국 YSP 김동현 회장님의 더불어서 각 대륙 5지구의 YSP 회장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YSP 회장뿐만 아니라 각 대륙의 부회장, 국가의 부회장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정말 참 어머님께서 우리 모든 미래 세대를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참 어머님께 감사와 효정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YSP는 48개국으로 뻗어나가 조직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대륙 복귀와 국가 복귀를 위해 UN의 SDGs 활동 목표를 중점으로 한일 부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YSP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2,500여 명의 청년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을 실천하는 피스 디자이너 활동으로 한일 평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신통일한국 운동, 참사랑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국교 없는 공부방, HJ 드림 페스티벌, 효정 특별 수련, 효정 기동단 등 다양한 교육 수련 프로그램들도 진행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YSP 회원들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늘 부모님께서 감동 받으셨습니다. 최근에 YSP는 NGO로서 UN의 특별협의 지회로 승인받게 되었는데요. UN의 협의 지회로 인정된 단체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4,500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의 NGO 단체는 몇 개일까요? 무려 1천만 개가 있습니다. 1천만 개 가운데 UN의 특별협의 지회로 인정받은 YSP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하늘보님과 참보님께서 함께 해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보님과 참보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YSP는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참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보님 성의 미래인재 개발원의 사명과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앞장서는 YSP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저 꿈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두 하늘 부모님의 꿈을 향해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